성형은 옛날에는 소수의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파트였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다수가 많이 좀 접근을 하게 변한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커플끼리도 많이 오고 아니면 실제로 아드님이 먼저 수술을 하고 효과가 좋아서 엄마를 모시고 오고 또 엄마가 아빠를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한 가족이 수술을 당한 케이스도 좀 여러 봤어요. 친구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고 같이 동반 맞아 맞아 정말 예상에도 없이 그냥 그날 당장 시술 맞아요.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. 또 다른 변화는 수술보다는 또 시술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한 번에 뭐 싹 얼굴을 다 이렇게 갈아엎겠다 이런 맞아요. 거보다는 계속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뭐 안티에이징, 웰에이징 이런 비중이 늘어난 게 확실히 눈에 띄는 맞아요.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뷰티에 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민트실 원래도 이제 기존에 있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대요. 좀 더 고정력이 있게끔 콧대랑 코끝에 민트실로 당겨서 높여주면서 나머지 보안을 필러로 채워주고 하면 사실 코 수술은 회복력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선뜻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시술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전국에 계신 실장님들을 매주 만나다 보니까 신상시술 이런 게 바로 귀에 들어오거든요. 근데 최근에 또 많이 들리는 게 피코토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들어봤어요 최근에 네네. 조사 시간이 짧아서 선택적으로 일단 파괴가 가능하고 그리고 깊은 기미 같은 거는 레이저 토닝을 해야 되고 표면 밖에 있는 잡티나 정 같은 거는 IPL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 피코는 모듈을 바꿔가면서 한 기계 안에서 이게 다 가능하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분을 만났었거든요. 근데 원래 그분이 피부가 되게 별로 안 좋으신 편이었는데 되게 좋아진 거예요. 되게 반딱반딱하고 광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. 어떤 거 뭐 했냐. 다이아 주사라는 걸 맞았다고 하더라고요. 저 그거 최근에 맞아봤어요. 진짜요? 저도요. 되게 빠르신데? 같이 맞으신 거 아니죠? 같이 이제 가서 저 빼고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다른 스킨 부스터 시술에 비해서는 어떤 느낌이었어요? 아시겠지만 스킨 부스터 아프잖아요. 그쵸, 맞아요. 마취 크림도 발라야 되고. 그 제가 맞으러 가서 근무하시는 세 분한테 진짜 안 아파요? 진짜 안 아파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말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안 아프다고. 맞아요. 하나도 안 아프다고. 응, 맞아요.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. 되게 신기하다. 통증은 제 자신 있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샤넬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붓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화장도 바로 다음날은 잘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다음날 이제 바로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뭐 메이크업하고 이럴 때 전혀 문제 없었고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일단 보습력이 쫙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나 그다음에 메이크업 잘 먹는 거 이런 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정?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는 거 이럴 때 그냥 간단하게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할래요. 가시죠. 같이 가요. 다음에 같이 가시죠. 가장 핫한 시술은 아무래도 입술 필러 그리고 요즘에 입꼬리 시술 이런 것들 저도 입꼬리 필러를 했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살짝 이렇게 착시적으로 입꼬리가 좀 올라가 보이는 네. 그런 느낌이 있는데 셀럽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입술은 계속해서 핫하게 많이 하는 시술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좀 옛날부터 한 트렌드 했었어가지고 제가 입술 필러를 어릴 때부터 되게 주기적으로 맞았었거든요. 그래서 입술 필러는 상담 같은 거 할 때 그냥 딱 몇 cc 단순히 넣어주세요. 이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그 사진을 지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그 상담할 때 그냥 차라리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게 아,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는 빠르게 파악이 되니까 입술 디자인도 저는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은 블랙핑크 제니 씨 아니면 오마이걸 유아 씨처럼 통통한 그냥 앞으로 볼륨이 있는 그런 입술을 선호하는 것 같고 뭐 20대 후반이나 30대로 갈수록 가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좀 서구적인 입술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필러로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. 맞아요. 납작한 엉덩이에 하는 엉덩이 필러 그리고 골반도 맞아요. 요즘에 골반 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 골반에도 필러를 넣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. 골반. 맞아요.